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최근 여름휴가로 피서 가시는 분들 때문인지 주변 도로에 차량이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도로 위 차가 많아진 만큼 교통단속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8월부터 집중단속이 이미 시작되었는데도 이 사실을 몰라서 과태료 범칙금을 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교통집중단속 4가지 내용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조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오늘 내용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속 항목은 바로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인도 위에 주정차하는 차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도심일수록 차량은 많고 주차할 곳이 딱히 없다 보니 인도 위 주차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7월에 이미 계도 기간은 끝이 났고 8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도 보행권 확보를 위한 5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있었는데요. 바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및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이렇게 5구역이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여기에 인도가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대 보행권 확보 구역이 된 것인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민신고가 전국 모든 곳에서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원래 지자체별로 인도 주정차 기준 시간이 각각 달랐는데요. 이제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 기준이 1분으로 통일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무조건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했을 때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만 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하여 주정차하는 것은 금지! 꼭 기억하시고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고속도로 단속입니다. 8월은 여름휴가 시즌이라 차량의 증가로 인해 고속도로 집중단속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정차로제 위반 및 앞지르기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먼저 지정차로제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행법상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라서 항상 비워둬야 하고 앞차를 추월할 때만 잠깐 들어왔다 나가야 합니다. 2차로는 승용차 차로, 가장 오른쪽 차로는 화물차 같은 특수 화물차 차로인데요. 하지만 1차로에서 자율주행 모드, 크루즈 모드 등으로 정속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차로로 잠시 주행하더라도 추월한 이후에는 2차로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지정차로제 위반은 잡히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차를 통해 단속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암행 순찰로 단속되신 분들은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벌점 10점에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까요. 꼭 조심하시고요. 다음은 앞지르기 위반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실 때는 반드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추월, 즉 앞지르기를 하신 후에는 반드시 원래 차로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앞지르기를 하고 나서도 기존의 주행차로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되는데요.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에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고속도로에서 주의해야 할 이 두 가지 꼭 유념하시고 고속도로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륜차 단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도로에 전동 킥보드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 참 많이 보이죠? 이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속도 위반, 안전장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저 또한 요즘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을 봤을 때 킥보드를 두 명이서 함께 타시는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또 안전모를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술 드시고 킥보드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시다시피 정말 위험한데요. 많이 위험한 만큼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엄격히 강화한다고 합니다. 최대 범칙금을 10만원까지도 부과한다고 하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추가로 오토바이도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소음 진동 관리 법령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중 몇몇 분들께서는 장치를 튜닝하셔서 배기소음을 크게 증폭시키는 분들 있으시죠? 지난 7월부터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dB를 초과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평소 오토바이를 즐기시는 분들이시라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단속 강화입니다. 최근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지난달부터는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검경도 합동 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근절 대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하고 상습 음주운전 구속 및 엄정 대응, 운전자 바꿔치기 및 방조행위 엄벌 등 단속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하니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벌 때문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인 거 아시죠? 지금까지 새롭게 변경된 교통집중정책 4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비록 범칙금과 처벌에 초점을 맞춰 말씀드렸지만 안전한 운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